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전 대중수학 강사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평소, 예전부터 교수님의 팬으로서 또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불과 이틀 전이었잖아요.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봉준호 영화 감독님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교수님들과 삼성 호암상을 또 받으셨는데, 어떻게 좀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수상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네, 좋죠. 상금도 받고, 아내한테 칭찬도 받고.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수학상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실 수학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여.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굉장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여하잖아요. 그 영향력을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여러 세대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일을 사회가 상을, 큰 상을 만들어서 인정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회가 굉장히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성숙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저는 사실 그 수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좀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뭐 아무튼 좋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사실 뭐 국제적으로는 되게 다양한 상들을 여태까지 받으셨잖아요. 뭐 뉴호라이즌 수학상부터 해서 어워즈부터 해가지고 뭐 코넬상 등등등 다양한 상들을 워낙 이제 큰 상들을 많이 받으셔서가지고 이런 큰상 받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익숙하실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좀 어떻게 삼성 호암상은 그 전까지 받으셨던 상들이랑 좀 다른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있으셨는지. 일단 국내에서 주는 상, 처음 받는 상이라 그게 색달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네. 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봉준호 감독이랑 셀카를 찍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리셉션도 하셨다고 막 네. 들었어요. 네. 예. 만나서 무슨 얘기 혹시 나셨나요? 그러게, 아, 흥미있는 대화를 해서 봉준호 감독님에게 수학에 대한 사랑을 일궈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네, 수학 영화가 나올 수도 네. 있는 일인데. 그거는 제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5월 26일이었죠. 그 호암상 기념 강연을 또 서울대에서 대중강연으로 또 진행을 하셨어요. 네. 이번에 또 강연 주제가 또그 유명한 로렌치안 폴리노미얼스, 로렌츠 다항식이었습니다. 또 로렌츠 다항식 하면 또 교수님의 논문에서 수학자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전월이지 않습니까? 뭐, Annals of Mathematics. 거기에 실린 또 유명한 아주 논문인데 그 주제를 이번 강연 주제로 혹시 선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가장 최근에 쓴 논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이 주제 자체가 제가 다루는 다른 주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 같이 즐길 만한 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전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뭐 대수기하를 이미만큼 알아야 되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토픽도 아니고, 뭐 약간의 까다로운 점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을 알면은 공부해 볼수 있는 종류의 이론이라서 고른 점도 있고, 또 그렇지만 이 로렌시안 폴리노미알의 이론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면 또그 이후에 이제 표현론이나 대수기하학이나 다양한 분야랑 연결지어서 재미있게 생각해 볼 만한 점도 있고, 그래서 골랐습니다. 저도 이제 그 로렌치안 폴리노미얼스 교수님 강연을 사실 여러 번그 전에도 이제 국제에서 하시는 것들을 봤어요. 네. 이번 강연에서는 되게 또 많은 공을 들이셨다라고 사실 느낀 게 일단은 사실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우리말 강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서도 약간 교수님의 약간 노력이 있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좀 어렵진 않으셨나요? 아, 우리말로 처음 하니까, 물론 제가 우리말을 영어보다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 이 수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언어가 우리 일상 언어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느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뭐 예를 그러니까 들면, 네. 제가 평소에는 대부분 이제 일상 언어는 한국어를 쓰고 수학을 할 때는 영어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예. 또 이제 수학을 한국어로 해보니까 영어로 했을 때는 안 되던 게 한국어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증명이 영어로 생각하면 잘 될 때도 있고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제 수학을 굉장히 시각화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언어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학의 증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어떤 작용이 있는 걸까요? 그게 한국어로 하는 것과 또 영어로 하는 것과 네, 그 사실 수학이 사람이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가 생각을 사실은 언어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모든 생각이 언어는 아니지만 특히나 수학 같은 추상적인 대상을 다룰 때는 대부분의 생각이 언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언어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수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봤어요. 물론 드물기는 하겠지만 혹시 이제 3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수학을 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어떤 경험을 하실지 저는 참 궁금해하더라고요. 저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처럼 박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공 이제 수학을 하려면은 무조건 영어로 해야 된다. 영어로 하는 것 정석이다. 뭐 한글로 마치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이건 약간 뭐 소위 말해서 사파의 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하기도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방금 말씀 같은 것이 그런 걸 구애받지 말고 일단은 구애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하나 이상의 언어로 수학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로렌치안 폴리노미엘 주제로 잠깐 다시 조금 돌아와서 그 이제 강연에서 또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 로렌츠 다항식이 되게 그 다양한 부분 영역들에 대해서 진검다리 역할을 했었잖아요. 뭐 해석학, 조합론, 뭐 대수학 등등등. 이렇게 현대 이제 수학의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그런 수학의 영역들, 대수학, 네. 뭐 해석학, 기하학, 혹은 뭐 이산 연속에 대한 분야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분야의 구분 없이 넘나들면서 통합되는 그런 네. 식의 흐름이 자꾸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수님께서 혹시 이런 다방면에 수학 지식을 좀 습득하시기 위한 별도의 노력 같은 걸 혹시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결국 이 분야의 경계를 넘어서는 구조를 찾는다는 것이 말하자면 결국은 패턴 인식이잖아요. 좀 고차원적인. 그렇죠, 예. 여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어서 이 두 개의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종류의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모순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잘 하려면 그 분야 하나하나를 잘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패턴을 인식하려면은 그렇죠. 그 패턴의 예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네네. 뭐 예컨대 뭐 어떤 학생한테 1, 2, 4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뭐게? 라고 물어보는 거랑 1, 2, 4, 8, 16, 32, 64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은 전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분야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뭔가 일반적인 이론을 구성하는 작업을 잘 하려면은 부지런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분야도 조금은 알고 저 분야도 조금 알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론에 어떻게 보면은 전공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혹은 뭐 있잖아요 뭐 이제 이산성에 대한 이제 연구를 어떻게 주 연구 분야로 하신다 치면은 사실 연속계도 계속 이렇게 또 연결되는 것도 있으니까 또 그쪽 관련된 어떤 논문들을 또 뭐 평소에 이제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쪽 분들이랑 뭔가 세미나를 뭐 자주 가신다든지 이런 뭔가 특별한 또 약간 노력 같은 것도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뭐 가능한 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논문도 최근에는 이제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그쵸. 매일같이 예.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그쵸. 전 세계 모든 수학자들이 논문을 포스팅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분야별로 이제 클릭하면은 정렬이 쫙 돼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신문 읽는 것처럼 최대한 빠뜨리지 않고 매일같이 적어도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이제 다 출력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제하고 있고요. 이게 또 출력해서 이렇게 보는 것과 이 모니터로 보는 화면도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많이 다르죠. 출력해 놓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메모하면서 네,
그렇지만 그렇게는 이제 처리해야 할 정보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편씩 논문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걸 대충 보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은 것들만 출연해서 네, 궁금한 게 사실 있었어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지난 한 10년간 넘게 연구하시는 동안 이런 고전적 영역들의 틀을 벗어나는 아예 새로운 접근법이나 아예 새로운 분야나 이런 곳이 혹시 번뜩이신 그런 경험 같은 거 혹시 없으신가요? 아, 안타깝지만 없고요. 네. 아.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아예 틀을 벗어나는 종류의 그런 거는 일종의 판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도 없었고 다른 누구한테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느끼기에 수학이라는 학문이 건설되어지는 과정은 마치 뭐 개미 떼가 많이 모여가지고 100층짜리 빌딩을 짓는 것처럼 이제 하나씩 모래를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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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엄청난 천재가 우주 대천재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버리고 마치 이런 것이 겉에서 보기에는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가끔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개미들이 100층짜리 집을 짓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눈에 띄는 모래 한 토를 갖다 놓은 개미가 있고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뭐 가우스, 리만 등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창시한 거라든지 아니면 푸앵카레가 뭐 위성수학이라는 기틀을 만든 거라든지 혹은 뭐 칸토어, 뭐 힐베르트 공리적인 집합론 만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새로운 분야가 갑자기 튀어나온 걸로 사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연장선상의 일환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분야가 튀어나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그런 사회 문화 교육적인 토양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칸토어를 죽이고 한 10년 정도만 기다렸으면 칸토어가 아닌 누군가가 비슷한 종류의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우스나 오일러 같은 초천재들이나 사실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제 수학이 뭔가 발전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방금 교수님의 그런 말씀이 또 일침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제 생각에는 이거 물론 확인할 수도 없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네. 제가 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느끼기에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한두 명의 스타들이 눈에 많이 뜨이지만 사실 대부분의 수학의 볼륨을 구성하는 네. 그러한 작업들은 대부분의 말하자면 평범한 수학자들이 평범한 날에 평범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조금씩 조금씩 쌓아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을 뭐 수학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그런 공포심들이 있잖아요. 예.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걸 해도 될까? 뭐 천재들에 의해서 나는 건 묻히고 말 것이다. 그런 이제 공포심을 갖고 겁먹는 학생들에게도 되게 힘이 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네, 그런 고민 많이 하죠. 혹시 내가 우주 대천재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종류의 네, 제 생각에는 그런 고민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도 이제 그런 학생들 상담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네. 보통 그런 학생들한테 또 비슷한 그런 조언을 해주십니까? 아, 네, 너무 때. 또 이제 보통 이제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수학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또 이제 되게 그런 이제 비슷한 연장선인 것 같은데 일반인들과는 대화가 섞이지 않는 또 딴 세계 속에서 정신 세계가 살고 있는 그런 이제 뭔가 사회적이지 못한 그런 약간 이미지도 갖추고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아주 고전적인 편향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수학자 분들 중에 몇몇 경우에는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일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시다거나 그런 경우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99.99%의 프로 수학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99.99%. 네, 그럼요. 아니, 사실 몇 명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케이스가 이야기하기에 재미있으니까. 이제 대단히 훌륭한 수학자 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슈퍼 가서 장 보고 집에 와서 애들이랑 놀아준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5시간 동안 수학 공부하다가 오후에는 뭐 장 보러 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람들만 사람들이 재생산을 하니까 좀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또 영화 만드시는 분들이 또 재미있는 사람들만 더 재미있게 픽션으로 만들어서 만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사석에서 사실은 저랑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말이 기억나는 게 있네요. 제가 그 사석에서 교수님한테 형은 아, 그 사석에서 이제 야, 형님을 교수님께서는 5년 후에 어떤 수학자의 모습일 것 같나요? 라고 여쭤봤었을 때 에큐 있겠지 뭐 네. 그 아, 말씀이 그건 거의 상당히 확실하죠. 네. 기억이 납니다. 수학자도 똑같은 다 사람이라는 거. 수학을 잘한다 라고 하는 건뭐 어떤 미덕을 갖춘 사람일까요? 제가 느끼기에 또 수학이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것도 굉장히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런 거가 잘하고, 이 친구는 이런 걸 잘하고, 이 친구는 이런 걸 잘하고. 그리고 또 사람 성격이나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수학에 기여를 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분은 정말, 이 친구는 수학 정말 잘한다라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질은 적어도 뭐인 것 같냐 하면은 수학하는 거를 정말 정말 재밌어요. 정말 예, 중요하죠. 정말 재밌어요. 예, 그리고 짜투리 시간 나면은 그 시간에 유튜브 보면서 노는 것보다 아, 난 이거 한번더이 케이스 체크해 보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그거 이외에는 뭐좀 일반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아는 깊이 파고들고 그런 파고할 수 분들. 하나에 대해서 오래 생각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어쩌면 이것이 대중분들에게는 가장 생소한 종류의 능력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고 명확하게 모호한 것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분들. 가령 자기가 뭔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네,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질문에 말꼬리를 틀수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일부만 아주 모호하게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두루뭉실하게 시작해서 서로 대화를 거치면서 점점 명확하게 할수 있는 종류의 능력,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멋진 능력이네요. 약간 네. 좀 선천적인 능력일까요, 그거는? 아, 그것도 연습을 하면은 당연히 있죠. 아, 사람이 정말 신기한 게 뭐든지 연습을 하면은 늘잖아요. 그쵸. 네. 예. 교수님께서는 약간 본인 지금 물론 되게 뛰어난 수학자시고 어떻게 보면 탑 수학자라고 불려도 손색 없으실 분이신데 그래도 아, 나좀 이런 능력도 내가 좀 길러보고 싶다. 아,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뭔가 부럽다. 그런 혹시 수학적인 거 능력이 또 있을까요? 집중력을. 집중력. 예. 아, 요즘에 집중하기가 참 이게 힘든 환경인 것 같아요. 아, 요즘요. 사람이 환경의 함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능력이라는 것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하는데 예컨대 제 10년 전에 저 자신이 너무너무 부러운 게 그때는 핸드폰도 지금처럼 스마트폰 많이 안 했고 유튜브도 지금처럼 많이 안 봤고. 그렇죠. 애초에 매체가 없었죠, 아예. 네,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처음에 생긴 다음에도 알고리즘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추천 영상 보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니까 이거를 클릭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또 수학자분들의 연구에도 이게 은근히 방해가 아, 되는군요. 그럼요. 제 생각에는 이게 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으로 길게 예컨대 3시간 동안 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종류의 능력이 요즘에는 가장 부럽더라고요. 이번에는 약간 조금 주제를 바꿔서 약간 이제 수학의 대중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교수님께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교수님께서 생각했을 때이 수학계와 대중 사이에 소통의 장이 되게 활발하게 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그게 지금 현재로도 어떤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대중과의 소통은 많으면은 많을수록 좋죠. 제그 사이언스 픽션 같은 상상력에 의하면은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공통의 유의로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는 그런 일은 못 보겠지만 그런 일의 시작을 어떤 식으로 일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뭐 바둑이나 체스 같은 거 굉장히 복잡한 종류의 활동이지만 적어도 소수의 아마추어 마니아층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또그 과정을 즐기면서 하시잖아요. 그런 수학도 비슷한 종류의 일단은
일부가 즐기는 아마추어 유희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역시 이제 수학의 대중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참 바둑이나 이런 걸 보면은 바둑 같은 경우는 뭐 하물며 만화 같은 것도 나오고 바둑에 대한 영화 같은 거 네. 드라마도 되게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수학도 어떻게 보면 바둑도 사실 되게 어려운 소재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다양한 매체들을 거치면서 대중화 물결에 충분히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뭐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다양한 매체들이 네.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네. 저 늘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네. 그런 생각을 하셨었군요. 네. 제 참 수학이 제 생각에 뭐 굳이 바둑하고 체스랑 꼭 집어서 비교를 하자면은 훨씬 더 자유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또 굉장한 매력이기도 하고 역사도 굉장히 깊고 그렇지만 대중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게 바둑이나 체스에 비해서 룰이 불분명하잖아요. 물론 이제 논리라는 굉장히 타이트한 룰이 사실은 있지만 그쵸. 이제 아마추어 수학자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증명의 논리적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프로 수학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다른 기준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유희로서 자리를 잡으려면은 이 룰에 대한 숙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으로서 네, 그것이 이루어질 네.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면이 첫 번째 스텝일 것 같아요. 일단 그럼 갑자기 취미 수학자 뭐 아마추어 수학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과거에는 수학이 본업이 아니면서도 정말 수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취미 수학자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페르마라든지 아니면 케일리 같은 사례도 꼽을 수 있겠고요. 현대에도 그런 페르마, 케일리 같은 그런 수학자가 아마추어 수학자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가능성을 혹시?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 시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연결성이 좋잖아요. 어디서든 어떠한 있고. 정보든 내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도서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쵸. 모든 종류의 수학적 지식과 어떤 것들이 알려져 있는지 앞으로 어떤 것을 하면 재미있을지도 알려져 있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특히나 수학의 표면적이랄까 그게 무한히 넓기 때문에 정말 인구의 지금 0.001%도 안 되는 프로 수학자들이 커버하기에는 택도 없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맘만 먹으면 사실 뭐 과거 진짜 뭐 페르마 이런 시대에 1년 공부할 수 있는 공부량과 현대 시대에 내가 맘 먹고 공부할 수 1년 공부할 수 있는 공부량이 이게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약간 좀 주제를 또 바꿔서 교수님이 이제 좀 개인적인 예, 사람 허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교수님 하면 당연히 수학자라는 직함을 떼놓을 수가 없는데. 벌써 어느덧 10년 넘게 이제 수학자의 길을 걸어오고 있으시잖아요. 10년 전의 허준이, 5년 전의 허준이와 지금 현재의 허준이를 비교한다면 어떤 이제 사람으로서는 또 어떤 게 변화가 됐고 그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뭐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지. 아, 요즘에 공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저 자신과 비교해 보면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약간 좀 웃으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5년 전의 허준이와 네. 지금의 허준이와 동일 연구 주제를 놓고 경쟁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아 슬프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5년 전에 그 자신이 이길 거. 아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애도 키워야 되고 이메일도 엄청 많이 와요. 이메일 이거 답장해야 되고. 그러면은 허준이 교수님에게 있어서 수학자로서의 전성기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애 다 키우고 50대나 60대. 아 그래요. 아주 그렇게 하는 미래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네요. 아이들. 독립하고 이제 다 성숙해서 아이들 다 키우고 온전하게 연구에 네, 독립할 온전하게 수 자기의 시간이 있고 또 뭐 행정적인 부담도 크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동안 축적한 경험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념이랑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수학자들 전성기 보통 한 30, 40대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50대 난 60대가 내가 전성기가 될 것 같다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좀 감명 깊습니다.
아, 근데 이건 뭐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주변에서 보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그때 굉장히 훌륭한 결과를 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뭔가 모토 혹은 교수님의 어떤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수학자분들도 혹시 좀 계신가요? 많죠.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요. 네, 만 수학자분들이랑 같이 얘기해보거나 뭐 같이 연구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이러면서 아, 이분 진짜 멋지다. 뭐 배우고 싶다, 닮고 싶다 그런 분들 이렇게 제 스마트폰 노트패드에 쫙 리스트를 한두 분 정도 약간 좀 꼽아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면은 안 아, 되죠. 그건 언급되지 않은 친구분들이 섭섭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예, 아, 그건 또 이제 프라이버시 많아요, 지켜드리는 거.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아, 그 나중에 네, 제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살짝 그러면, 예, 좀 보겠습니다. 또 실제 진실인지 좀 판단해 많아요, 봐야 되는데. 많아요. 와, 많아요. 많죠? 진짜 많, 진짜 많네요. 진짜 많아요. 와, 네. 이건 몇십 명 정도 수준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게 배우고 싶은 사람 많으면은 또 와. 까먹어요. 그리고 까먹기 때문에 저희 프리타게 처리해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리스트만 좀 아, 이거 사람 이름 네, 보이면 다안 찾아 되는데? 보여요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보여요? 네 글자는 안 보이고요 네. 이게 많이 있는 것만 보여요 와, 이게 다 수학자입니다 이거. 와 아, 됐어요 이제. 제가 아는 이름도 여기서 보였는데 그러면 그런데 이게 정말 수학자들이 정말 개개인이 다 다르거든요. 수학을 하는 방식도 다르고 잘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래서 정말 이 이름하고 연관지어서 기억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종류의 수학이 가능한지를 기억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수학 공부할 때 이제 구글 스콜라가 또 워낙 잘돼 있고 검색도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 수학자 이름을 치면 또 그분에 관련된 논문들이 쫙 나오기 네. 때문에 저도 이제 이따금씩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어. 이분이 연구하는 그런 주제 분야 같은 것들이 확실히 더좀잘 네.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허준희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뭐 5년 후, 뭐 10년 후, 뭐 조금 더 아주 미래를 했을 때, 50대에 말씀하셨던 50대의 허준희 교수님은 수학적으로 어떠한 그 연구를 하실 것 같고 혹은 어떠한 이제 수학자의 모습일 것 같은지 좀 그려지시나요? 일단 어떤 연구를 할지는 참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과학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저희도 무슨 연구비 따고 그러려면은 이 연구비 지원 신청서 같은 거를 써야 되잖아요. 이제 과학의 대부분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돈을 받으면은 이걸로 이러한 실험 장비를 사가지고 이런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논문을 쓰겠다. 뭐 이런 그쵸, 얘기를 쓸수 그쵸. 있는데 네. 수학은 참 애매한 게 내가 이런 거를 해서 이러한 결과를 내겠다라는 거를 연구 지원서에 쓸 정도로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제가 그쵸. 이미 그 논문을 썼겠죠. 이미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을지 전혀 예상하기 힘든 면이 있는데 그게 또 수학의 매력인 것 매력이죠.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인간 허준이 모습을 사람 허준이로서 언젠가 이제 먼 훗날 결국 또 인생을 또 돌이켜 보게 된또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었을 때 수학자 허준이라는 그탈 떼고 사람 허준이로서 아 내가 그래도 또 인생 잘 살았다 그런 뭔가 뿌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위한 조건 같은 게 혹시 뭐 있을까요? 교수님 생각하셨을 때. 네, 저는 뭐 일단 삶을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뒤돌아보는 일이 많이 있을 테니까 뒤돌아봤을 때뭐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었던 추억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학을 하는 큰 즐거움의 하나도 그러한 종류의 추억을 친구들하고 혹은 동료들하고 같이 천상 수학자시네요. 아, 그때 수학을 우리가 막 하면서. 그때 기가 막힌 거 찾아서 뭐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뒤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나이 들어도 뭐 다음에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또뭘 배웠을 때 신기해하는 감정도 있고 내일 약속도 있고 그런 약간 미래를 약간 기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이건 예정이 없었던 사실 질문이긴 한데 혹시 후학 양성에도 좀 뭔가 관심 혹시 있으신가요? 관심이 있건 없건 저는 이제 해야죠. 직업인데 그걸로 사실 돈 받는 건데 열심히 해야죠. 이제 가게. 네. 저는 사실 항상 윗사람 혹은 이제 또래 친구들과 주로 상호작용을 했었는데, 네네. 네. 이제 학생들과. 학생들 잘. 앞에서 이제 강단에 서고 학생들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거 어떻게 적성이 좀 잘 맞으시나요? 아, 해보면 알겠죠. 이제 또 이제 다음 학기에 네. 또, 네. 지난 학기에는 이제 스탠퍼드에서 수업을 하셨잖아요. 네. 또 이제 다음 학 지난 학기 같은 경우 뭐 스탠퍼드 수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아 좋았어요. 굉장히 뭐 부담이 있기는 했는데 왜 사람이 가르쳐봐야지 진짜 이해한다고 네. 하잖아요. 네. 제가 가르쳐보기 전에는 막 굉장히 쉬운 과목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혹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과목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혀 가르치려고 네. 이제 연구하시면서 또 새롭게 아시게 되는 것들도 많이 아 그럼요 굉장히 많죠 네. 참 수학은 파도 끝이 없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부 때 그 과목을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네, 다른 교수님들은 어떤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네. 아, 오늘 좋은 말씀 참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는 네. 멋진 우리나라의 대표 또 수학자로서 또 늘 힘내시길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